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 씨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0년 YG 보석함에 갇혀있던 12명의 소년들이 가요계에 데뷔하며 반짝이는 꽃길을 걸었고요, 청량한 소년에서 성숙한 소년이 되어 컴백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직진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하며 전력 질주 중인 우리 트레저는 못 막지? 오늘은요, 트레저의 리더즈 현석 지훈과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차! 이번엔 주호 차례예요.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feel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직진 중인 트레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자,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지훈입니다. 네, 트레저의 엄마 리더 최현석입니다. 아, 정말 두 분을 모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 정말 제가 지훈 씨랑 비디오 스타를 같이 하면서 그때 하드캐리 하셨는데 예, 그때부터 이 만남을 우리가 계획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때 언제였어요? 한 1년? 1년 전에 2월이었어요. 와. 제가 그날 인기가요 MC 기사가 뜬 날이어서 촬영이 끝나고 2월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 네, 21년.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현석 씨에게도 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또 곧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 또 1년이 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저도요, 그 당시에 가요대전 레드카펫 MC도 하고 네. 그 바로 다음에 서가대 레드카펫 MC를 하는데 맞아요. 그때마저 트레저 분들이 네. 에너지를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될지 몰랐어요. 네. 아, 오늘 리더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우리 그때 비디오 스타 할 때 도망가를 또 정말 잘해주셨는데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이제 네. 1년 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So we got passage in the 뚱뚱뚱 시야도 좁아지지 않나 뚱뚱뚱 눈에 뵈는 게 없어 잡지 몰라 아 까지 좋다. 아, 너무 이 잘하니까 에이. 아니 탕 됩니까? 탕 한번 갑시다. 탕. 이번에 탕도 업그레이드. 조금 한번 봤죠. 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5, 6, 7 너 어디서 왔는지 혹시 우주 UFO 너 같은 말로 와도 음색 잘한 둘유 좋은데? 오, 느낌 있다. 네. 아, 너무 좋아. 아니 그 송민호 씨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 현석 씨 네. 사실은 지훈 씨보다 현석 씨하고 인연이 더 깊어요. 러브게임이 아, 네. 그때가 송민호 씨 우리 러브게임 나왔을 때 네. 저 트레저입니다 하고 문자 주셨죠. 네, 맞아요. 그 친구가 바로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네, 민호 형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니 그래서 그 네. 전에 아니 근데 그냥 이름을 네. 그냥 밝히셔도 됐는데 네. 사실 선배님 저 현석이에요 네. 이렇게 해도 됐는데 굉장히 또 이제 신비롭게 네. 아 그래도 이제 다 같이 이제 보냈다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아. 같이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형을 감동시켜드리지 네. 해서 트레저로 보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12명 중에 과연 이제 누구의 아이디어일 것인가 엄청 응원하다가 네. 예 근데 엄청 큰 감동이었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 또 트레저 우리 현석 씨와의 네. 또 인연이 아, 갑자기 네, 또 맞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아, 송민호 씨가 잘 해줬죠? 아 너무 잘해주세요. 저 막 작업한 것도 맨날 이제 피드백 주시고 아. 막 문자 이만큼 해서 보내주시고 평소에도 너무 감사한 형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이번에 그럼 15화 예능 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아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빌드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네. 아 그럼 감사 인사 한번 하셔야죠. 사랑해요 형. 감사합니다 형 항상.
아, 송민호 씨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트레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2020년 데뷔잖아요. 네. 2020년에 데뷔 동기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0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네. 예, 먼저 2010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와우! 가사가 너무 독특해서 이해 못하더라도 어느샌가 흥얼거리고 있는 게 함순이들의 노래죠. FX의 New FBO가 2010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아, 진짜 좋다. 너무 좋아요. 네, 에피오. 와. 네. 이때만 해도 2010년만 해도 혈액형을 물어보는 게 국룰이었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는 사실 진짜 다 MBTI를 물어보잖아요. 아, 네. 두 분이 MBTI가 다 두 분 다 E. E예요. 네. E예요. E고 EN. ENTJ. TJ. ENTJ. 네. FP. ENFP. 어 저랑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ENFP. 아니 그래서 사실 성격이 네. T와 F가 네. 좀 이제 상반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럴 때 좀 다른 점 같은 걸 평소 느끼시는지 어, 많이 어.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은근히 있어요. 감성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저는 약간 일을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해결이 우선 네. 현석이 형은 일을 해결해야 될 때 그 일단 주변에 처해진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하는 편. 아, 그래서 네. 엄마구나. 네, 맞아요. 여기도 아빠고. 네,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해결이에요. 그렇지. 어, 혹시 네. 훈석 씨는 영화보다 울기도 하시나요? 어, 자주 울어요. 아, 저랑 같아. 진짜. 네, 진짜. 저는 한 번 울어요. 안 울어요? 전 자주 울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자주 울어. 네. 아니, 그래서 요즘에 그 인기가요 MC를 꽤 네.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어때요? 아, 인기가요 MC. 네. 제가 잘 못하고 있고, 아, 저희 성찬이 유진이가 너무 잘해줘요. 왜? 아니 근데 왜 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체질인 것 같은데. 아 그래? 방금까지 네. 겸손이었어요. 이러고 맨날 퇴근하고 나 오늘 잘했다고. 아 나 오늘 좀 잘한 것 같아. 아 그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요. 아, 몰라서. 잘해요. 아 그러니까 아직 체질이야. 제가 봤을 때는 체질. 아, 앞으로도 오래오래 MC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까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릴지 네 쇼미더머니 시즌 10의 주역이죠. 힙합씬의 혜성처럼 등장한 래퍼 B.O.C가 2020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하셨습니다. 나를 봐 너에게 인사를 건네는 여유쯤이야 외병을 비어 피처링 민호 리무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송민호 씨 얘기 잠깐 했지만 네네. 출장 15야 할 때 정말 송민호 씨 비롯한 YG 선배님들과 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모여서 예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예,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네. 송민호 씨 제외하고 가장 좀 잘 챙겨주고 도움을 받았던 분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누굽니까? 진한 형. 오! 진한 JJ. 네. 네. 진한 형. 제가 사실 데뷔하기 전부터 진한 형의 오랜 팬이었는데 진한 형도 그걸 아셔서 네. 좀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많이 도움 받고 제가 열심히 성장해서 똑같이 멋있는 가수 되겠습니다. 네. 진한 씨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진한 씨가 대단한 게 저랑 연극도 같이 했는데 네. 유일하게 같이 연극했을 때 맛있는 고기를 사줬어요. 이런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지 않아요 진한 씨가? 연습생 때부터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진짜. 진짜. 아, 나중에 또 진한 씨하고 고기 한번 먹으러 가야죠. 아유, 부탁드립니다 진한 씨. 네. 아 그리고 한석 씨는 어떤 분 어떤 선배님께 저는 이제 윤영 형이 그 상품을 따셨는데 네. 그 상품을 저희한테 나눠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뭔가 게임을 하실 때 이제 저희가 뭔가 맞추면은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주셨어요. 송 셰프인데 네. 거기 진짜. 그럼 그 상품권 아직 이렇게 사용을 하셨나요? 아직 했나요? 갖고 있어요. 아직. 네. 쓰기도 약간 그래. 맞아 못 써.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도 그렇고 특히 막 이제 지훈 씨 같은 거 빨간 맛 뭐 덤디 덤디 뭐 아니 뭐 치어라 베비. 아니 근데 그거를 다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맞아. 다 외우고 있어요? 저희 리더니까. 네, 뭐 또 K-POP을 좋아하고 워낙 그리고 또 이제 선배님들 무대에서 또 배우는 점들도 있고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은연중에 알게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때 치고 나가야 내가 딱 분량이 나온다. 잡아야 된다. 야. 선배들 사이에서 네. 진정한 선배님들 사이에서 내가 챙기려면 이거밖에 없다. 맞아. 전 둘이 그 어부반가요? 그 얼싸안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둘이 서로 의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진짜 리더즈의 케미가 돋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두 분이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지금 비오의 리무진이 흐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 또 현석 씨한테 이 자리에 또 어렵게 오셨으니까. 네. 컨팅 스타 아, 이거 네. 사실 정말 정말 개인적으로 원하거든요. 네네. 음색도 비슷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팬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기회입니다. Yeah. 자 오늘이 날이에요. Yeah. 자 저희가 음악 yeah.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카메라 보시고 우리 팬들하고 네. 눈 맞춤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5, 6, 7. County star, 밤하늘에 pour,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yeah, Louis Vuitton, yeah. yeah. 와.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다. 아, 진짜 예. 최고다. 오늘 이제 다 했어요. 예, 네. 만족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죽어도 너뿐에 내가 애절하고 절절합니다. 2AM만이 소화 가능한 발라드 죽어도 못 보내가 2010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죽어도 못 보내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명곡이네요. 예, 죽어도 못 보내.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10대들의 순수함과 쾌활함을 노래하는 그룹이죠. 일주일 내내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위클리가 2020년 데뷔 가수 6위에 차지했습니다. 애프터스쿨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는 지금이랑 별 다를 게 없었어요. 네, 그래도 뭐 부산에서 좀 뭐 네. 날렸다. 나는 그래도 좀 그래도 유명했다. 뭐 연습생 할 때 뭐 이런 거. 저는 자랑. 부산 할 때 네. 부산 살 때 댄스 동아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아~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주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체질이야 이분은. 네. 솔직히 축제 때 인기 많았다 안 많았다. 축제 때 좀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인기 많은 인싸였다 이거예요. 자 현석 씨예요. 저는 투잡을 축구랑 댄스를 같이 했어요. 네, 그때 두 개를 같이 하면서 되게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네. 가끔 이제 축구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어때요? 아 너무 하고 싶어요. 그죠? 지금 상황 때문에 못해가지고 네.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나마 뭐 게임을 한다든지 계속 시청을 하고 있죠. 네. 네. 축구 게임은 잘해요? 꽤 합니다. 어깨가 들썩대서 네. 아, 진짜 나중에 정말 요즘에는 뭐 농구하는 프로그램 예능도 있고 또 뭐 축구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제작진 여러분 예틀자 현석 씨 앞으로 네. 축구 예 관련된 프로그램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클리 지한 씨가 이제 웹드라마에서 이제 연기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두 분이 밸런스 게임 한 거 보니까 네. 예능 연기 두 분 다 예능으로 맞아요. 예능으로 그냥 직진하시던데 아니 근데 왜 이게 예능으로 예능이 드라마 좀 무서워요? 네 조금 무서워요. 물론 배우 그러니까 그 얻어간 게 너무 많았어요. 예. 그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예능이 좀 더 네. 마음이 네, 편해요. 편해요. 네, 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연기 어려워요. 네. 네. 저의 끼를 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예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드라마도 물론 배우분들도 멋있지만 네. 제가 한번 찍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 네. 어려운 거 많아요. 그러면 우리 트레저 멤버 중에 이 친구는 우리가 연기를 밀어주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도영이, 정환? 정환이. 오, 네, 두 명. 둘, 딱 둘. 네, 네, 이유는요. 똑같네, 두 분이. 네, 예. 둘이 욕심이 되게 커요.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예. 그 열정이 너무 커가지고 뭐 저희 뭐 춤 연습을 하든 그런 연습이 끝난 후에도 연기 연습을 따로 하고 있을 정도로 잘해요. 네, 잘해요. 네. 그렇게 열정이 있어야 잘해요. 네. 진지함이 있어요. 예. 연기를 받아들이는 데 진지함이 있어요. 지훈 씨는 밝음이 있거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안 맞아. 네. MC 너무 잘하잖아요. 아, MC가 이제 천직이라니까요. 그래. 아,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을 그러면 이제 우리 연기 파트로 예, 네. 밀어주는 걸로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5위 공개할게요. 진한 스모키 화장의 충격,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에 또 한 번 충격, 찐 짐승돌 비스트의 쇼기 2010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비스트 쇼크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 나왔을 때 진짜 충격이었는데 네. 아, 최근에는 이제 음악 방송 활동하고 이제 앨범 활동하면서 어 이거 좀 쇼크였다 충격이었다 하는 거 있어요? 뭐 작은 거라도? 아이즈 온 파이어. 아, 나는 가이즈 온 파이어는 그거 에 다른 애들. 네. 저는 저희 앨범 이번에 좀 잘 돼서 네. 네. 그게 좀 쇼크였어요. 쇼크였어요. 뭘 이 정도로? 그렇게. 왜? 아. 아니 그러면 음악 방송 1위 기대 안 했어요? 네 못했는데. 왜? 우리 기대했는데. 아, 진짜? 네. 네. 사실 저는 항상 겸손하게 아. 차근차근 올라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1위를 빡빡 아. 하게 돼가지고. 쇼크. 네. 와 대박이다. 아. 살면서 첫 1등. 공정반 네. 1등.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의미 있게 리더 두 분을 모셨는데 네. 수상 소감을 사실 못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보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파이널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네, 저희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트레저가 이번 직진으로 1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주신 우리 YG의 많은 우리 프로듀서 형들과 누나들께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함께해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트레저 되겠습니다. 또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도 고생했어요. 틈에 구멍. 아, 좀 더 길게 해주셔야지. 아, 예. 원래 인기가요서는 수상 소감을 예. 짧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고증 현실. 아, 예, 현실 고증. 다 네네.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런 수상 소감을 전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네. 예. 이제 4월 9일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축하 축하. 그래서 아니 복근 잘 있어요? 아 저는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든지 아, 언제든지 네. 아 그래서 좀 기대하면 네. 되니까 근데 뭔가 보여요 뭔가 그림자가 아~ 있고 어 있어 아유. 있어 있어 아이고 아 그래서 스포 좀 해주세요 콘서트 준비 뭐 어떻게 돼가고 있다 콘서트의 스포 중에 가장 큰 스포 지금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연습을 시작 안 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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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일요일날 쉬고 그 다음 주 이제 네. 네,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예. 아 여러분 아 정말 너무 이게 쇼기네 이게 쇼기야 네. 지금 아 지금 이 콘서트 스포가 이제 충격 메이크업은 좀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도 여러분 뭐 천천히 아직 시간이 있어요 4월 네. 9일이니까 예,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느껴져 내 머린데 음악으로 모든 걸 연결시키는 4세대 대표 보이그룹입니다. 엔진 부스터 장착한 엔하이픈이 2020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드렁큰 데이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엔하이픈은 가장 형이 리더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 정원 씨, 04년생 정원 씨가 리더입니다. 어리시구나. 예, 어려요. 네. 그래서 트레저에서도 04년생 하면은 네. 하루토 정우 하루토 정우잖아요. 네, 두 분이 만약에 공동 리더가 됐다면 바로 웃음 터지는데요, 현석 씨. 어때요? 공동 리더라면 어떨 것 같아요? 리더 하면은 네.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면서 네. 잘 해내지 않을까? 아, 네. 잘 해낼 것 같아요. 네. 잘 해낼 것 같아요. 네. 아 정우 씨가 진 짐이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상당할 거예요. 아 근데. 정우가 어깨 넓어가지고 무게 짐을 네. 잘 받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혹시 현석 씨는 어때요? 너무 충격이에요. 현석 씨 계속 웃고만 계셨거든요. 아마 일단 주 3일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제 라면이 주식에 아. 이제 연습 끝날 때마다 라면 먹고 네. 아마 되게 프리한 연습 이제 연습과.
되게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아 뭐라 정돈 안 된 그냥 직감적으로 가는 활동과 연습을 하지 않을까. 야생으로. 예 맞아요. 네. 진짜 야생돌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 그 말이 정답입니다. 진짜로 야생돌 될 것 같아요. 아, 네 상상해봤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2010년 가요계는 중독성 강한 후렴의 노래가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미친 중독성의 노래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가 2010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개그맨 유재필 씨 그리고 트레저의 지훈 현석, 현석 지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 탑10 방송 끝난 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트레저 러브게임 혹은 트레저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So I want to you. 6인 6색의 보컬이 돋보이는 분들이죠. 팀프레쉬의 아이콘 스테이시가 2020년 데뷔 가수 4위에 차지했었습니다. 네, 포인트 안무 다 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 런투유 외에도 스테이시는 포인트 안무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코코기 춤부터 에이스 네. 그렇죠. 확실하죠. 네. 세관경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직진 이 안무 시안 처음에 받았을 때 네. 느낌 어땠습니까? 처음 딱 봤을 때. 이건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건 히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마음에 딱 네. 들었어요. 네, 덥하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자칫하면 유치해 보일 수 있었던 게 되게 유니크하게 다가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12명이 하니까 유니크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오히려 뭐 5명이나 6명이었으면 약간 어설펐을 수도 있는데. 칼군무에다가. 네, 네. 멋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때 첫 시안부터 도입부는 현석 씨 파티였어요? 아, 네, 감사하게도 제가 도입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아, 그 트레저 너무 멋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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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때, 그때 연습 좀 신경 써서 많이 했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일단 눈빛을 신경 많이 썼어요. 아. 눈빛이랑, 그 최근에 좀 바꾼 게, 제가 네. 여기 그 페이크 피어싱을 달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거 보이게 하려고 이제 아래에서 시작하는 걸 옆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아, 네. 디테일, 그런 네, 디테일이 네, 있었어요. 아니, 헤어도 그러면 본인 아이디어예요, 이번에? 네. 이 컬러? 네, 이번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 저희 컴백하기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짧은 머리고 네. 솔직히 다른 남자분들은 소화하기 힘든데 너무 잘 어울려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렇지. 한 명쯤은 짧은 머리를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 내가 한다. 애들이 처음에 말렸어요. 형 괜찮겠어? 하지마. 그래 너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예, 스타일이어가지고 두상이 네. 워낙 이뻐서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 또 도입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집니다. 네,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예. 계속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2010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케이팝에서 아메리칸의 진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소울풀한 음색 끝판왕 태양의 I Need a Girl이 2010년 노래 3위 차지했어요. 김치 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대신 잘 먹을 수 있는 여자. 뭐 설명이 필요 없죠. I Need a Girl. 네 이거 학창 시절에 엄청 들었죠 이거. 네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이죠. 그러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태양? 실제로 네, 콘서트도 다들 봤었어요. 네.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실제로 이제 만나면 네. 어떤 얘기가 좀 기억이 나요 지금? 그 일단 너무 그 따뜻한 바이브가 너무 좋았어요. 네, 다정해. 네, 특별한 이렇게 말씀 없으셨지만 네. 그냥 그 사소한 말씀들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이제 저에게는 너무나 큰 네, 크신 분이신데 네. 이렇게 사실 저희가 그때 데뷔 준비할 때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연습할 때 찾아오셨었어요. 네. 찾아와서 이제 인사 잠깐 하러 오셨는데 전 사실 그냥 편하게 인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똑같이 네. 정중하게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아 아무 저런 겸손들이 네. 저런 자리까지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나도 계속 겸손해야 되겠다. 네. 저도 항상 이렇게 다니고. 아 그래서 아까 성찬님과 유진님 성찬이 유진이 한 것도 겸손이 성공의 발판이 된다. 아주 선배들이 큰 교훈을 줬네요. 겸손은 한데 고등학교
그때는 인기는 많았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돌 자랑할 때도 예. 해줘야죠. 네, 맞아요. 아, 진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I need a girl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지훈씨 네. 생일이 아. 머지 않았습니다. 맞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네. 아, 여기 생일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우리 트레저는 생일에 뭐 이런 거 한다? 꼭 축하를 해줘요. 아, 그렇죠. 스케줄이 아무리 새벽에 끝나도 아, 케이크로 꼭 직접 멤버들 다 같이 축하를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비지 않게 멤버들 빠짐없이 다 같이 축하해주는. 네, 이번에는 콘서트 연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 생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드시 이제 그 이벤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멤버들한테 필요한 것 좀 어필 부탁드립니다. 뭐 아. 나는 이왕 해줄 거면 그래도 이거가 좋다. 이왕 할 거면 편하게 야, 편하게 야, 그래야지 편하게. 우리가 또 참고를 하니까. 사실 제가 언더웨어가 요새 필요한데요. 아, 언더웨어. 네. 네네. 왜 멤버분들 듣고 계시죠? 네.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디테일하네요. 어, 왜냐하면 이왕이면 신발, 뭐 이왕이면 의류 뭐 이렇게 네. 좀 구별을 해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구별해서 이제 의류 같은 거는 네. 정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언더웨어를 네. 좀 멤버들이. 근데 언더웨어가 네. 뭐 본인만의 어떤 뭐 디테일함이 있으면 좀 밝혀주세요. 난 이런 거 좀 원한다. 아, 언더웨어에 네. 그런 디테일 없어요, 없어요. 아, 그냥 편하면 돼요. 네. 우리 알아서. 아, 그냥 예. 오케이, 오케이. 예. 밴드 이쁜 거. 네, 아, 밴드가 이쁜 거. 밴드가 보여도 노출돼도 괜찮은 거. 네, 괜찮은 아, 그럼 컬러 있어도 괜찮아요? 컬러가 있어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알았어, 네, 알았어.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는 이게 약간 또 언더웨어가 약간 네. 보이는 이게 또 네, 점점 이게 로우라이징이어가지고 중요하죠. 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는 브랜드 아시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선물. 어, 예. 미리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언더웨어. 언더웨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생일 잘 보내시기 바래요. 예, 계속.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너. 이번 앨범에 뼈와 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트레저의 직진 본능을 지켜봐 주세요. 12개 원석이 다듬어지면서 보석이 되어가는 중이거든요. 빛나는 트레저가 2020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트레저 직진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200에 첫 진입을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 이게 지금 이 트루먼 쇼 아닌가? 아, 너무 감사해서. 네. 네,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진짜. 네, 이게 제 꿈이 아닐까. 네, 아, 멤버들 중에 누가 가장 기뻐했나요? 다 같이 다 한 명이 소식을 먼저 들으면 네. 됐대! 아. 와! 이렇게 되는 편이어서 아. 혹시 현석 씨 눈물을 흘린다거나 뭐 아. 애써 참았습니다. 아. 아. 이제 막 콘서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아껴놔야 네. 했어요. 좀 아끼긴 했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이번에 콘서트에서 또 마음도 다 잘 잡으셔야지 진짜. 이제 눈물도 터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엔딩 요정을 사실 12명이라 아, 좀 다른 팀들보다 엔딩에 오는 확률이 적죠. 적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또 귀염뽀짝한 엔딩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아우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예. 어, 그래서 엔딩 요정 할 때 어떤 생각 주로 하고 했어요? 어, 최대한 비워요.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뭘 더 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해지더라고요. 뭔가 뭐 여러 가지 하셨던데 뭐. 어,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오히려 말을 하자. 그래서 네. 이제 팀메이트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지훈 씨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멋있는 걸 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귀여운 모습 원하시고 네. 또 직진이 좀 센 컨셉이다 보니까 귀엽게 약간 상반되게 가면은 아,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인기가에서 머리띠도 그러니까. 주시고 아니 주섬주섬 가더라고요. 아,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토끼 머리띠하고 아. 그 사막 그 영웅 네. 머리띠 비하인드 예. 비하인드가 예. 그때 PD 작가 누나들이 이제 지훈아 엔딩 요정인데 준비해 온 거 있어? 그래서 예. 아니요, 저는 원래 프리스타일로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돼. 어. 너 이거 갖고 와서 이걸로 해. 네, 잘하겠습니다. 이거 끼고 자신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제가 썼습니다. 트랙의 아~ 직진. 그래, 그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또 엔딩이었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아직 우리 팬들이 모르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뮤직비디오. 지훈 씨 같은 경우는 슈퍼카 두 대를 딱 세워놓고 아, 거기서. 아, 그 비하인드 그기가 약간 자갈밭이었어요. 그기가. 네, 그 땅이. 자갈 마셨는데
제가 움직이면 차에 돌이 튀는 거예요. 예. 엄청 비싼 차들 사이에. 아, 근데 큰일 나지. 그 돌 치면 네. 그거 그치. 흠집 나면 큰일 나죠. 차주 분께서 앞에 계세요. 아, 그래서 탱커 찍을 때 발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색해서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자갈밭이구나. 네, 자갈밭이어서 살짝 움직이면 막 돌 튀는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이 써서 못 하겠는 거예요. 어, 그 신경 쓰이지. 아니 근데 좀 가시지 왜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렇게 차가 어떻게 그리고 차가 경보가 한 번씩 울려서 네. 이렇게 계속 꺼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지. 아, 네. 혹시 문제 있으면 네.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 그 자갈밭에 아, 그 자갈밭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훈 씨가 더 좀 화려한 네. 날라갔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고 상체만 움직이니까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네. 자, 현석 씨는 어떻게 그 또 그 스튜디오 네. 방 안에서 촬영하는 네. 거여가지고 좀 괜찮 쉬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그 안의 상황은? 그 안의 상황은 되게 그냥 맥시멀 라이프 그 자체여가지고 네. 근데 저한테 너무 천국이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네.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수가 적혀 있거든요. 네. 네. 감독님께서 이제 제 생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제 생일로 해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와, 너 생일로 해두면 팬분들이 좋아하실 거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디테일이 진짜. 야 근데 네. 이 비하인드 진짜 찐다. 너무 네. 좋다. 너무 아니 감사해요. 그래서 지윤 씨 생일 뒤에 또 바로 또 이제 이왕 현석 씨 또 오잖아요. 네. 네. 현석 씨 어필 부탁드립니다. 아, 나는 이왕이면 난 이런 걸 좀 원한다. 아 예. 저는요. 예. 그 저희가 이제 바쁘다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막 그 생일 이렇게 해준다 했잖아요. 예. 케이크를. 근데 요새는 바빠지다 보면 저희가 같이 못 있을 때가 있어서 그렇죠. 12명이 다 없을 때가 네. 있죠. 네. 저희 다 같이 좀 밥 좀 먹고 싶어요.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큰 거 바라지 않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어떤 싶은 밥이든 상관없어요? 뭐 고기? 고기 뭐. 현석이가 사준다 했거든요. 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생일인데 아 너무하시네. 아 멤버들 M분의 1 해요. 다 같이 먹는 거죠. 그래 M분의 1 해야지. 아 왜 웃어요? 아 본인은 소고받고 싶다 그러고. 아니 고기 우리 M분의 1 해서 우리 네. 현석 씨 고기 먹고 싶어. 네. 네 고기 한번 먹으러 갑시다. 멤버들도 다 고기 먹고 싶어 해가지고. 네. 그래 그러니까 콘서트 그때 이제 끝났을 때니까 그때는 네. 예, 야, 고기 먹을 수 있겠네.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책임지고 먹이겠습니다. 아 지훈 네? 씨가 약속 약속 책임지고 네? 제가. 예 네, 맞아요. 맛있는 거 꼭 먹으러 가시기 네,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2010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2010년 데뷔하자마자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미스 A의 데뷔곡 Bad Girl Good Girl이 2010년 노래 2위 차지했어요. 아 맞아 누워가지고 배낭에 대고 춤추고 맞아요 진짜 너무 유명한 곡이죠 예 백걸 꿀걸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할게요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이분들의 Another Level 세계관을 가지셨습니다. 광야 여신 에스파가 2020년 데뷔 가수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네. 에스파 오. 넥스트 레벨 지훈 씨의 디그 춤을 각도가 살아있네요. 아, 살아있죠. 제 인기가 할 때 배웠거든요. 맞아. 아니 정말 걸그룹에 특화돼 있어. 지훈 씨는 정말 예, 라인도 예쁘고 예, 선도 예쁘고 각도기네 각도기. 예, 너무 잘합니다. 예. 여기 이제 에스파의 카리나 윈터 씨가 정말 대 선배님들과 보아 효연 씨 와. 갓더 비트. 와 진짜. 아, 스냅백 스냅백.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도 우리 YG 선배님들 혹은 뭐 다른 회사에 있는 분들하고 누군가 콜라보를 할 수 있다면 네. 뭐 연말 무대도 있고 하잖아요. 네. 아 나는 이 선배님과 꼭 해보고 와~ 싶다. 와 너무 엄청난 기회. 네 이거 그냥 상상이니까 네. 예, 상상. 예. 네. 누구 편하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YG 래퍼 라인의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드래곤 선배님, 민호 형, 뭐 바비 형, 그리고 또 이제 리사 선배님 이런 야. 분들이랑. 같이 한번 랩 좀 그분들이랑 같이 벌스 쓰고 막 곡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대도 좋지만 곡 네. 작업을 한다는 네, 게 진짜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박이다 진짜. 꿈만 같다. 예 네, 진짜. 그리고 지훈 씨는 저는 이제 이렇게 갓더비트 선배님들처럼 네. 저희도 이제 YG 패밀리, 네. YG 패밀리로 이렇게
각 팀의 이렇게 멤버분들 이렇게 네네. 뭐 북한 선배에서 누구 뭐 블랙핑 선배 누구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공연 네 콘서트 다 공연 콘서트 YG 패밀리 콘서트 그치 아니 두 분은 못 가셨을 때 예전에는 YG 패밀리 콘서트가 네, 있었어요. 맞았어요. 갔었죠. 네. 다 갔어요. 저도 그거 갔었거든요. 그 정말 대 선배님들부터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 한 두 시간만 세 시간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시간 뭐 그래 맞아. 아이콘도 연습생이었을 때. 맞아. 맞아. 믹스 매치. 그러면 나중에 진짜 지훈 씨 그런 큰 꿈들이 네. YG 패밀리의 공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요. 예, 두 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번에 활동하면서 새롭게 불리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뭐 개인 수식어도 좋고 아, 뭐 그거 좋더라고요. 뭐요? 트쪽이들? 아 트쪽이. 네, 네. 아,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네. 아니야 금쪽 같은 게 맞아요. 트쪽이들. 네. 어, 그거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맨 처음에 들어요. 금쪽이라 하셔서 네. 금목걸이 우리가 하고 다니니까 네. 약간 아 이게 좀 약간 좀 싫으셔서 네. 약간 금쪽이 금쪽이 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간 귀여운데 말 안 듣는 친구들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트쪽이들. 아, 장구 트쪽이.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YG의 투쪽이들 네. 아, 네. 좋다. 앞으로 예, 요런 네, 수식어로 여러분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 2010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후. 어 좋아요. 음원 여신 아이유에게 음악방송 첫 1위의 영광을 안겨준 노래 잔소리가 2010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예! 축하 축하. 잔소리가 정말 큰 사랑 받았죠. 네. 예, 지금 들어도 좋잖아요. 네. 예, 요즘에 현석 씨의 잔소리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현석이 네. 형이랑 네. 저랑 잔소리 하는 게 조금 달라서 저는 네. 약간 직설적으로 현실적에 말하는 편이고 네. 현석이 형은 약간 감싸주면서 말하는 네. 편이어서 맞아요. 오히려 애들이 듣기에는 현석이 형한테 듣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아니 근데 감, 네.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멤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지훈이가 한 번씩 중화를 시켜줘요. 그럼 이제는 다 알아들어요. 이제는 다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저희가 애들이 장난을 너무 막 심하게 치고 집중을 못하면 진짜 이 노래 불러요. 저희가 그만하자고. 네. 네, 진짜 불러요. 그만하자. 네. 아 그렇게. 그러니까 두 분이가 합이 진짜 네. 안 좋을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항상 아유 안 좋네요. 합이 안 좋네. 아, 지금 지훈 씨가 손을 내밀었는데 아, 지금 안 좋아. 지금 안 좋았어요. 아, 가끔 안 맞는 것도 보여줘야 아, 인간미 있고. 인간미. 예, 인간미. 아 이번에 이제 뭐. 유도 이제 네. 그대로 봤잖아요. 아, 그래서 네. 두 분은 이제 아이유 씨는 뭐 수록곡도 다 좋으니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 예. 두 분은 뭐 직진도 좋지만 이제 컨셉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행복한지. 그 아무래도 이제 네. 좀 지훈 씨는 많은 분들도 아,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저희는 약간 직진 같은 컨셉의 노래들을 네.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나이대와 보여지는 지금까지 보여지는 이미지상으로는 이런 청량한 음악들도 잘 소화를 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예. 이때만 할 수 있는 음악들도 팬분들께 잊지 않고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원하는 음악도 같이 가져가는 게 네. 프레저의 음악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현석 씨는 어떤 무대 할 때 더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해. 이 YG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힙합이 야. 너무 좋아요. 찍찍. 네, 근데 이제 지훈이가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팬분들도 계시고 이제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힙합만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근데 선택이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맞아. 네. 나중에 또 유닛도 좀 해야죠. 왜냐면 네. 지금 12분이기 때문에 너무 파트가 지금 짧아요. 네. 네. 너무 힘들어 제가. 그래서 파트를 좀 길게 하려면 6명 6명 유닛 정도 해주셔야 네. 왜냐면 음악도 3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악이 짧아요. 진짜 짧아요. 3분이야. 그러니까 음악을 길게 하면 좋은데 아, 6분 너무, 해야 되는데 아, 네. 그럼 또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3분에 우리가 조금 보려면 나중에 6분씩 제발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저는 항상 건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2020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우리 누나들이면 정말로 든든할 것 같아요. 레전드 여성 솔로들이 만나서 힙합 걸그룹이 탄생했습니다.
환불 원정대가 2020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Don't Touch Me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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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나 이 곡 너무 좋아요. 다라리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할 텐데 현석 씨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저랑 네. 어땠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지훈이한테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 그래서 뭔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빨리 못 참은 게 너무 아쉬웠고 아, 죄송했거든요. 저는. 왜 우리 현석 씨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 좀 떨렸어요. 아 옛날부터 자주 배웠던 선배님이고 저희 TV로 보니까 네. 아 너무 떨렸는데 덕분에 와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다 갑니다. 오히려 아쉬워요. 너무 짧아서 지금. 아 네, 아쉬워요. 녹았어 녹았어. 네, 아, 우리도 너무 아쉬워요. 네. 지훈 씨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그림 네. 그렸었는데 네. 예, 이 큰 그림 오늘 이뤘습니다. 1년 만에 그림이 완성됐네요. 1년 만에. 네. 지훈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도 이제 소연 선배님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 또 비디오 스타 때처럼 워낙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스케줄을 할 수 있었고 또 제필 선배님도 제가 인기 가서 제가 생방으로 봤거든요. 우리 흐뭇지. 네,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워낙 그때 레드카펫에서도 저희 텐션을 정말 잘 받아주셔서 네, 오히려 더 끌어올랐던 저는 레드카펫 하고 입덕했어요. 네. 너무 고마워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저에게는 좋은 인상이신 선배님들이랑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또 더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네. 4월 19일, 아, 4월 9일 네. 콘서트 네. 건강하게 준비 잘 하셔서 네. 콘서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